그다음에 이제 고산체 장로에게 답한다. 이분은 이제 그 양기파의 스님인데 이제 그 자명심 밑에 이제 양기방해가 있고 양기방해 밑에 이제 백운수단이 있고 백운수단 밑에 이제 오조법연이 있고 오조법연 밑에 원옥국근선사가 있고 이제 대심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학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학이라는 스님의 또 이분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심으로 보면은 손자 상제가 되죠. 이분은. 그래서 이 문파가 이제 양기파인데 황룡파가 아니고 양기파인데 양기 스님은 그 자명심을 이제 처음 찾아갔을 때 양기 스님이 이제 그 늦게 출가를 하셨어요. 늦게 출가하셨는데 그분이 세속에서 이제 무슨 세리를 했는지 그런 걸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명심한테 가니까 네가 이제 그런 세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살림을 잘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원주를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10년 동안 이분이 이제 자명심 밑에서 원주를 했답니다. 했는데 매일 올라가서 이제 법문을 청한 거예요. 청했는데 오늘은 머리 아프다. 오늘은 바쁘다. 뭐 가진 핑계 대미성 이제 이 법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양기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왜 떠나려는 법문도 안 해주고 말이지 일만 부리먹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내가 매일 법문을 해줬는데 왜 법문 안 해줬다느냐. 거기서 이제 깨치는 모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슨 별다른 하도 들은 분도 아니고 또 선방에 앉은 분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특이하게 깨달은 분입니다. 육조 스님도 그렇죠. 육조 스님도 하도 들은 분이 아니고 또 그러고 뭐 별다른 공부한 분 아닌데 마을에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봉사하고 출가해가지고는 이제 대중한테 봉사하고 그냥 봉사한 것 뿐이에요. 이분도 원주를 하면서 대중한테 봉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이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양기방해 선사 밑에 이제 임재종이 굉장히 이제 그 흥황했던 그런 그 계토입니다. 그래서 대스님한테 이분은 손자상자 됩니다. 고산체 장로에게 답한다. 전사가 오매. 전사는 이제,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갔다 오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꼭 네가 그 일만 보고 오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심부름 시킨 분을 이제 전사. 전사가 오매. 편지와 아울러서 신향 등을 거두고 법을 열고 출세해서 저 성문에서 도를 노래하며 쫓아온 바를 잊지 아니하가지고 악장로를 위해가지고 염양해서 양지종파를 이었음을 알았나니라. 그렇게 이분이 이제 처음 개당 법문할 때에 이제 선방을 열고 이제 첫 개당 법문을 하게 되면은 꼭 자기는 누구한테 법을 이었다고 이제 대중한테 이제 고하는 모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첫 개당 법문할 때 나는 그 사학 스님 법을 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하면서 이제 향을, 꼽은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해 듣고는 여기서도 이제 대스님이, 노스님이지만은 또 대스님한테도 신향을 이제 기록에 보면은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양기종파를 이은 이제,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이 일을 성당했을진대는 이 일이란 것은 이제 출세하는 겁니다. 중국 먼저 그 얘기 드리는 모르지만 중국에 크게 이제 도인들을 노르면은 이분 같이 이제 이렇게 출세하는 도인이 있고 또 이제 토굴에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냥 일생을 보내면서
지내는 그런 출세 안 하는 도인이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달력 같은 데 보면 포대화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행도인. 이제 그런 세 분류로 이제 논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거기에는 뭐 우열이 없고 차별은 없습니다. 그 깨달음 내용이야 꼭 같겠죠. 이제 법 쓰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제 출세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출세 안 하는 분도 있고, 역행하는 분이 있는 것이지, 그 깨달음의 우열은 있는 거 아니에요. 쓰는 방법, 가풍이 다르다는 뿐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 역행도인을 제일 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세 안 하는 도인을 이제 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낮게 본 도인이 출세한 도인이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깨달음에 우열이 있어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깨달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다만 법 쓰는 가풍이 이제 다르다 뿐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그 당시 이제 그 분위기로서는 이제 그런 역행하는 도인을 더 우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출세 안 하는 도인을 그다음 우대했다 이런 이제 차이지, 가풍이 그렇다는 거지 도가 차이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일을 승당했을진된 하는 이 일은 이제 출세해가지고 납자를 제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 일을 승당했을진대는 누구로부터 승당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나 사학스님으로부터 이제 승당했겠죠. 승당했을진대는 모름지기 탁탁지해서, 탁탁지는 아주 이제 탁월한 겁니다. 아주 뛰어나게. 탁월하게 탁월해서 짓기를 이제 철두철미할 지니, 서 평석에 실증하고 실호한 일착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제 사모치게 깨달은 그 일착자로서 이제 탁월하게 이제 그 불사를 지어가거라. 이제 그래서 모름지기 탁월해서 짓기를 이제 철두철미할지니, 평석에 이제 실제로 증득하고 실제로 깨달은 일착자로서 단정히 장실의 거호대, 이제 조실방에 이제 거하는 겁니다. 거호대 12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쫓아 건너가는 것 같이 할지니. 이제 120근이 120근이 쌀 두 가만인가? 어쨌든 120근에 이제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해라. 근데 이제 우리는 화두가 다파돼 가지고 자유자재 하면은 정말로 뭐 그런 조심도 안 해도 뭐 생긴 대로 얘기하고 생긴 대로 뭐 제접하고 경계 다 하는 대로 막 이렇게 자유자재하고 이렇게 경계에 이제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외다 120건이나 되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해라. 근데 이제 이거 자유자재 하는 거 하고 어긋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달아서 자유자재는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납자의 근기라든지 이제 납자가 이제 그 걸려 있는 공부가 걸려 있는 그런 이제 매듭을 풀어주는데, 그 걸려 있는 유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무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매듭을 풀어주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아무렇게나 해줘서 안 된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근이나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쫓아서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할지니,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
자기 성명조차도 가히 보존하지 못하면. 이제 법을 쓰는데 법을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잘못되게 한다든지 또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깨침에 가는데 이제 또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예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제 조심조심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쓰라 하는 이제 그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 자가 성명조차도 가히 보존하지 못하면 하물며 다시 사람으로 못을 뽑아주고 설 막대기죠. 막대기를 뽑아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함이야. 우리가 이제 어디 걸려있든 다 걸려있거든요.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탈하고 해방시켜 주려면은 그것을 이제 못을 뽑아주고 몽둥이를 뽑아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화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화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논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만일에 이제 유에 집착한 사람, 무에 집착한 사람, 또 방편에 집착한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근기마다 이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니까 그것을 이제 선지식이 눈밝게 다 봐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여기 말로 하면은 못을 뽑아주고 말뚝을 뽑아주는 그런 법을 쓰면은 이제 훨씬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밝은 사람을 찾아가고 선지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두하고 있는 건 뭐 자기한테 맞는 화두인지 아닌지 그래서 화두 간택도 사실은 선지식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 간택도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참 눈밝은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화두를 간택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옳고. 그래서 이제, 형편상 이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발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강하게 의지가 이제 강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되게 발심한 사람은 이제 그런 분은 또 이제 어떤 화두를 하든지 또 이제 그런 분은 또 쉽게 공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선지식을 이제 의지는 하되 이제 또 이제 자기 믿는 선지식이 없으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화두 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발심 상태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주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그렇게 조심하고 또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도 이제 그 생명도 보존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제 못도 뽑아주고 말뚝도 뽑아주는 그런 중생 구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조심조심해라. 이런 말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견성하면은 자유자재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됩니다. 이 도인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고 뭐 제약이 있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유자재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날 되는 것도 틀림없고. 이제 이거 보고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독이 이르되 이 일은
80 늙은이가 이제 과거장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같이 할지니라. 어찌 아이들의 그 장난 유의함이리요. 이제 며칠 전에도 자꾸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고 장난 삼아 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정말로 이제 생사를 해탈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볍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80 늙은이가 과거장에 들어가는 같이 해라. 또 고독이 이르되 내가 만약 한결같이 종교만 거량할진대는 법당 앞에 풀깊이가 한자가 되리라. 모름지기 사람을 빌려서 원을 봐야사 비로소 옳다. 이거는 이제 쭉 이제 좋은 예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 종지만 계속 이제 들고 있으면은 법당 앞에 풀이 한자가 된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을 빌려가지고, 집을 봐야 옳다. 저 앞에 이제 그 장구성이 얘기 나왔을 때는 장구성이가 종지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대심이 이제 방편도 써야 된다. 임리 입수하는 방편도 써야 된다. 이랬는데 오늘은 여기 와서는 이제 이분도 종지만 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빌려서 원을 본다는 것은 저 앞에서는 입수 임리하는 그 방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옳다. 암두가 매양 이루되, 똥룩이 전을 향해가지고 한번 엿보아서 문득 눈이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하며, 이거는 이제 똥룩이 전을 향해가지고 한번 엿보면은 눈동자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또 안국사가 성문을 걸터 앉지 않는다는 구와 이제 이 이제 유래가 있는 모입니다. 성문을 걸터 앉지 않는다는 구와 또 목주 스님이 현성 공안이라도 너한테 30봉을 때리겠다 했는 그거와 또 분양 무업 스님이 누가 뭘 묻든지 망상하지 마라 했는 그거와 또 노조 스님이 무릇 스님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스님이든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몸을 돌려가지고 면백해가지고 앉아있다. 누구든지 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있으면은 몸을 돌려가지고 면백해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면백해 앉았다. 그 전에 내가 저 남해 연불암에서 나는데 그 성철 스님하고 지금 봉암사 주지하는 원타 스님하고 저 천재 스님하고 한 서너 분이 시봉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큰절에는 비구니 스님 그때 백졸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 주무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연불암의 암자에 와서 이제 주무신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 방을 이제 내드리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때 이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때미로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노장님한테 뭘 물으려고 이 얘기를 꺼내했는데 앉았다가 당신이 획 돌아 누우면서 나를 겹눈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기가 들어 이 얘기를 못 한다고 이렇게 앉았다가 획 돌아 누우면서 이제 얘기 못 한다고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겹눈질을 이렇게 하시길래 나는 그때 이제 너덟 살 때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되었겠네. 그래서 진짜 감기 들어서 이 얘기 못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노조 스님이 사람이 오면은 돌아 앉아가지고 병마 쳐다보고 앉았다. 이거 보고는 내가 이제, 와, 그때 노장님이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구나. 근데
고전에는 말씀을 잘했거든요. 이 얘기도 잘했는데 도노 선수 도노 점수 모르려고 하니까 핵도란 의심에서 앉았다가 돌아놓으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겪는지를 하셨겠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스님도 어떤 스님이든지 이제 저 자기 방에 문에 들어오는 걸 보면은 몸띠를 둘려가지고 이제 면백해 앉아버려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이, 여기 이제 쭉 지금 몇 분을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이제 그 선 그 자리, 종지, 선 그 자리, 선 그 자리를 그대로 표현한 법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고산 최선, 그 장로가 이제 조실이 돼가지고 학자 제접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무슨 이제 주각을 내준다기나 뭐 설명을 한다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위산이 앙산에게 가로되 법당을 세우고 종지를 저 일방에 세울진대는 이거는 전부 출세하는 도입니다. 세울진대는 다섯 가지 인연이 구비하여서 비로소 성취함을 얻는다. 이 다섯 가지가 뭔고 하면은 외호연이 있어야 되고 외호연이 있어야 되고 단월연이 있어야 되고 이제 신도입니다. 또 납자연이 있어야 되고 납자연이 없으면은 이제 뭐 자기 혼자 이제 가게는 이제 문은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는 거 팔이 날리는 거지. 저는 피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것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납자연도 있어야 되고 또 토지연도 있어야 된다. 이제 토지연도 있어야 되고 또 도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도의 인연이. 도의 인연은 이제 지금 방금 여기서 쭉 말한 누가 찾아오면은 돌아앉아 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그 밝은 눈을 갖춘 그런 인연이 있어야 돼. 이 네 가지를 갖춘다 하더라도 도의 인연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 네 가지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의 인연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안 깨닫고는 그거는 안 된다. 도의 인연이니라. 들으니 상대 조공은 너를 청한 주인이고 치정 사업 전공은 너를 보내서 원에 들어가게 한 이니 이공은 천하지사라. 이로 보건대 네가 오정년이 조금 갖춰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오정년을 다 이제 얘기는 이제 예를 안 들었지만은 이제 이게 무슨 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절에 이제 보낸 사람이라든지 또 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 말하면은 이제 사회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 외호연은 이제 갖춰 있고 나머지기도 이제 당신이 소문 들어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대심이. 그래서 오종연이 조금 갖춰져 있습니다. 매양 납자가 민중으로부터 오는 자가 있어 법석이 왕성하다고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근데 그 민이라는 땅에서 이제 오는 납자들의 소식에 의하면은 고산 스님의 그 법석이 아주 그 수자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성황해서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심한테 이제 오는 사람이 칭탄치 아니함이 없으되 단월이 이제 돌아와 향해 돌아오고 사대부가 외호하며 또 주지가 마장이었고 납자가 운집함이라 하니 가히서 생력이 강건할 때에 나가서
이제 신체 건강할 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젊었겠죠. 생력이 강건할 때에 나가서 자주 납자로 더불어서 이 일을 격양호대, 이 일은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이 일을 격양호대 손을 들이울 쯤에 모름지기 정신을 차려서 시력은 망로하지 말지어다.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이제 못을 뽑아주고 몽둥이를 뽑아주는 일입니다. 손을 들이운다는 말은 앞에 이제 못을 뽑아주고 몽둥이를 뽑아주는 일을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망로는 이제 굉장히 거친 거예요. 예, 망자는 그 풀망자인데 이제 거친 거, 거칠게 하지 말자다. 이제 서투르게 하지 말아라. 대개 근년 이래로 일종의 이제 비판 지배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이제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이제 이 팔아먹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기가 있겠죠. 이제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을 끼고 명예도 목적인 사람이 있을 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이제 파는데 장사를 하는데 그 동기가 여러 가지가 일종의 근년 이래로 일종의 비판 지배가 있어가지고 도처에 한 무더기 한 짐 상사선을 베어 얻어가지고 왕왕의 종사가 잠시 놓아 지내거든 드디어 그 허망한 것을 이제 잊고 또 메아리를 접하는데 이루어가지고 접해가지고 번갈아 서로 인수하며 후인들을 그르치고 속이는데 이루어가지고 정종으로 하여금 단박한데 이루니 홀로 전하고 바로 가르친 이 종풍이 거의 땅을 쓸었음이니라. 이걸로 봐서 그 당시도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정말로 눈 밝은 조사들이 이제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가히 자세하지 아니하지 못함이니라. 오조사홍이 백운에 주할 때에 오조는 오조법연선사, 백운은 수단. 오조사홍이 백운에 주할 때에 일찍이 영원하상 편지를 답해 운오되 오조스님이 답한 겁니다. 올여름에 제장에서 과립이 수확하지 못한 것은 근심이 되지 아니하거니와 가히 근심되는 것은 일당 수백 납자가 한여름에 한 사람도 구자 무불성화를 투독함이 없음이니라. 불법이 장차 멸할까 봐 염려함이라 하니 오조 스님이 그의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농장에 곡식 못 거둔 것은 그건 근심이 되지 않지만은 그 수백 명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 한 분도 이제 구자 무불성화를 투독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 오조 법연 스님 말씀인데 구자 무불성화를 투독하지 못했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깨달은다든지 성당한다든지 이런 말을 안 쓰고 투독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도 의심이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스님 위에 이제 그 원호국근 스님 위에 오조 법연인데 오조 법연 스님 때부터 이제 의심하라는 얘기가 간간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황벽 스님 그 완능록에도 의심하라는 말이 나온다는데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글로 봐서도 구자 무불성화를 의심했다는 이제 흔적이 여기 보입니다. 터득하지 못했음이니라. 불법이 장차 멸할까 염려스러움이라 하니 네가 법을 주장하는 종사의 용심을 보라. 그 곡식 없고 집이 낡고 환경이 잘못되는 거 그 근심 안 된다. 예.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염려스럽다.
그렇게 이제 종사들은 그렇게 용심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종사들이 그렇게 이제 용심을 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이제 거기에 맞는 용심을 해야 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도 오직 공부에만 신경 쓰는 것이 이제 종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그 용심을 본받을 때 우리도 이제 종사가 되는 겁니다. 또 어찌 일찍이 산전다소와 산문대소로서 경중을 삼으며 뭐 어느저런 부자고 돈이 많고 이런 것 문제가 아니고 어느저런 크고 어느저런 적은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다. 경중을 삼으며 미염세무로서 급절함을 삼아오리요. 일상에 이제 뭐 쌀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소금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세세한 그런 이제 살림살이에 이제 급히 간절함을 삼지 않는데 그럼 뭘 우리는 급히 간절함을 삼아야 되느냐? 이제 공부죠. 공부. 네가 이미 출두해 가지고 머리를 내 가지고 한 선지식의 맹자를 성당했을진대는 네가 이제 출세해서 이제 조실이 됐으니까 그 선지식이라는 맹자를 성당했을 때는 마땅히 한 맛으로 본분사로서 이제 방내 이제 오는 사람을 접대하고 있는 바 고사 제곡은 인을 알고 가를 아는 지사에게 분부해 가지고 이제 인과를 아는 사람한테 살림을 맡기라. 그래서 사도 넣어놓고 국도 벌려 가지고 강장 장악하게 하고 때때로 대강을 잡아들며 또 안성은 대중 드는 것은 반드시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대중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 일용 재죽에 항상 후수가 남음이 후수로 하여금 남음이 있으면은 자연히 힘을 소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모질에게끔 대중을 받지 말고 이제 그래도 있는 대중이 먹고 이제 다음 사람도 이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게 그렇게 이제 살림을 하면은 이제 힘이 이제 들지 아니할 것이다. 납자가 실중에 이르거든 칼을 내리매. 이제 이 칼 내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맺힌 것을 풀어주는 자비의 칼입니다. 칼을 내리매 종료로이 긴밀할지언정 탄이 대수하지는 말지니라. 이제 진흙을 끓고 물을 띠하지는 말아라. 저 앞에 장구성이한테 정법 안장 얘기할 때는 탄이 대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필요하다 해놓고 전작, 이제 손자 상제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법을 엄하게 쓰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꼭 이제 이분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꿔한다고 보시지 말고 이제 법을 엄하게 쓰라. 이런 말로 우리는 받습니다. 설봉 공선사가, 지난번에, 운거, 운문에 있었거늘 서로 모이니 노하니 저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함을 알았습니다. 불법 중에 사람인 거로 한맛으로 본분 겸출을, 드렸더니 그때 거기에 이제 그 설봉 공선사라는 분이 이제 운문암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로 이 공부에다 뜻을 두고 불법 가운데 사람이를 알아가지고 한 맛으로 본분 겸추 탄이 대수하는 그런 이제 방편이 아니고 본분 겸추로서 이제 드렸더니. 후래 스스로 이제 별처에 있어가지고 타발해서, 타발하는 건 깨닫는 겁니다. 타발해가지고 대법을 이미 밝힘에, 지난번에 이제 받아 지낸 바 겸추로서 일시에 수용함을 얻어가지고 바야흐로 묘의가 불법으로서 인정에 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이제 인정에 당했다면은 이제 뭐 말도 풀어주고, 또 이 얘기도 해줬을 텐데 이제 본분 겸추로 했기 때문에 인정에 당한지 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거년에 책
한권 어록을 보내오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심하고 운문함에서 지날 때에 이제 방편이나 의리로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고 본분 겸치로서만 이제 공부를 지도했던 모양. 그래서 깨닫고 이제 대심이 그렇게 이제 인정에 당하지 아니하고 본분 겸치로 했는 데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 만드는 그 어록을 대심한테 이제 한 권 보냈습니다. 보내니 조차 전패에, 조차는 잠깐이라는 뜻이고 전패는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순간도 조차 전패에 임재종지를 잃지 않았음이니라. 이제 바로 깨달았다. 이제 대중방 가운데에 보내가지고 납자배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노하니 이제 노하는 대시입니다. 노하니 인해서 피를 잡아가지고 그 후를 써가지고 특별히 이제 발양케 해서 본분 납자들로 하여금 장래에 설법하는 법식을 삼게 하노라. 그 이제 그 설봉 그 공선사가 보낸 그 이제 그 어록을 이제 대중 후원회로 보내가지고 대중들을 보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설법하는 법식을 삼게 하노라. 만약 노안으로 하여금 처음 저를 이해가지고 탄이 대수해서 노파선을 설했던들 눈을 연 후에 결정코 나를 욕함이 의심할 것이 없나니라. 내가 그 당시에 방편으로 탄이 대수하는 노파선으로 그분을 지도했다면은 그분이 깨달은 후에도 나를 굉장히 욕했을 것이다. 소위로 고인이 운호되 내가 선사 도덕을 중하게 이기지 않으냐고 자모 선사가 나를 위해서 설법하지 아니함을 중하게 여기미로니 만약 나를 위해서 설파했던들 어찌 그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모든 선사를 이제 존경하는 것은 이제 그 도덕이나 그런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남을 위해서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설파 안 해준 거. 그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는 존중한다. 문득 이것이 이 도리니라. 조주가 이르되 만약 노승으로 하여금 저 근기를 따라서 사람을 이제 접인했을진대는 스스로 삼성 12분교가 있어가지고 저를 접해 마쳤으리니 노승은 이 속에서 잠옷 본분사로서 이제 사람을 접함이요. 만약 접해 얻지 못하더라도 접해 얻지 못하는 것은 이제 깨닫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학자가 근성이 지둔함에 있음이니라. 그거는 내가 본문사를 써서 이렇게 제접을 했지만은 못 깨닫는 것은 그 학자 자신이 근성이 이제 지둔해서 그런 것이지 노승의 일에는 상관이 없나니라.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선지식이 돼가지고 학자 제접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이제 친절히 이제 대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선지식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바꿔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제 선지식은 이제 탄이 대수해서 노파선을 설하지 아니하고 본분 수단으로서만 이제 이렇게 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심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우리 납자들이나 이제 거사들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그러면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같습니다. 이제 의리로 한다든지 이제 또 이제 유나 무에 이제 집착해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방편을 또 이제 법으로 착각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오직 이제
그 알 수 없는 그 자리, 알 수 없는 그 자리,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간절히 이제 사량이나 이제 분별을 붙이지 말고 무엇을 또 전제하지도 말고 열심히 이제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간절히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알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서장은 다 마쳤는데, 실제 이제 그 내일 끝나죠? 네. 내일 끝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이제 스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탁마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제 장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지치고 또 이제 오늘 13일째인가 그랬는데 하루에 한 20페이지 가깝게 이걸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혀 또 해제하고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나는 막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그래서 스님들한테 지대로 이제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이제 이 서장에서 이제 다는 우리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몇 개라도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것을 이제 건졌다면은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다행하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눈먼 종사들이 이제 불법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 되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상당히 기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불교 이 선종이 좀 더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나 우리 절집안이나 또 나가서 이제 지구는 이제 또 한 집이 돼 있다시피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해서 앞으로 이제 정말로 공부를 좀 잘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